1루에서 1번 타자 4속의 1번 타자 이루수 최중환 선수입니다. 최중환 오늘 2타수 1안타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보 보겠습니다. 타자 때렸고 안타입니다. 2루에 없는 상황. 축구 보겠습니다. 축구 때렸습니다. 2루수 잡고 1루로 1루에서 아웃. 3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노시환 초구 갑니다. 초구는 볼 원볼. 초구가 무의미하게 투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파울이 됩니다. 원앤 원의 볼 카운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오규민 선수입니다.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한화 이글스. 말루에서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이 타선에서 만약에 찬스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금 타선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좌측의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왼쪽에 안타! 홈으로 성공! 한화 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2-0. 1회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타자. 1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안치훈 빠집니다. 원볼 지금 서클 체인지업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원앤원 굉장히 예리한 변화구를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타자 때렸고